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뭘 하려고 이렇게 풀분을 한가득 들고 나왔을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베란다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미니분들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실험을 할 건데요. 뭐 대단한 실험은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과연 사박토로 미니분 몇 개를 분갈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김치통에 사박토를 다 부어놓고 뭐 하루에 분갈이를 제가 몇십 개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두 개, 세 개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사박토 한 포를 가지고 제가 몇 개의 미니분을 분갈이 하는지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요, 요거 풀분이에요. 제가 요거 예전에 코노리톱스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키우면 좋겠다 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5.5 풀분을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하고 택배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택배비를 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60개거든요. 요거를 60개나 구매를 했답니다. 요게 아마 개당 100원, 200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 택배비를 물기 싫어서 한 20개 정도만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욕심껏 또 60개를 구매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실험 영상에 유용하게 쓸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올려두고요. 자, 오늘 준비물 사박도 한 포, 그리고 제가 요거 김치통, 집에서 요런 김치통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김치통을 사용하다 보면 요런 플라스틱 김치통 이렇게 바닥에 스크라치가 많이 나잖아요. 요런 거는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런 걸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시지 말고 베란다에다가 놔두시고 여기다가 배합토를 보관을 하세요. 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어디가 깨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인공 사박토입니다. 사박토는 가벼운 배합토라는 슬로건이 있고요. 7리터가 한 포입니다. 요 한 포에 2만원 무료 배송으로 나가고요. 뭐 두 포는 38,000원, 세 포는 53,000원, 네 포는 67,000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한 포만 구매하셔도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7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근데 자꾸 킬로그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킬로그램을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박토에는 무게를 주도하는 마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흙이에요. 이 사박토가 7리터라고 했잖아요. 요 김치통이 여기 보시면 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5리터. 요게 똑같은 김치통이고요. 여기에 나눠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박토가 7리터니까 요거를 가득 채우면 이제 하나하고 반이 나와야죠. 와, 조금 흘렸습니다. 자. 이 정도 담고 요 뒤쪽에도 하나. 이게 중량하고 용량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중량이라는 것은 무게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몇 리터인지 주로 액체 단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거든요. 7리터입니다. 이렇게 5리터짜리 김치통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반이 조금 넘어요. 근데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7리터가 맞죠.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해보면 7리터가 맞습니다. 역광이라서 제가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사박토는 이렇게 피트모스가 주재료이고요. 여기에는 약 50%가 피트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트모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상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토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농사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흙이에요. 그 상토에는 뭐 펄라이트, 코코피트, 피트모스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흙을 상토라고 부릅니다. 상토도 일종의 배합된 흙이랍니다.
피트모스의 최대 장점이 바로 보수성이 좋다는 거예요. 피트모스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완전히 밀봉이 되어가지고 포장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촉촉한 수분들이 머금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실온에 이렇게 오픈을 한 상태로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두시면요, 흙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수분이 완전히 증발된 상태의 사박도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느낌이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른 흙 같죠. 네, 똑같은 흙이고요. 하물며 같은 날짜에 생산하신 흙이랍니다. 피트모스가 가지고 있던 그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낯익은 재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석, 뭐 난석, 에스라이트, 블랙마사 뭐 요런 애들이 육안으로 보이죠. 이 피트모스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고 나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면 여느 흙들이나 뭐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박토를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안 쓰는 김치통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요 김치통에 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봉지째에 놓고 사용하세요. 요거 7리터 봉지 그대로 놓고 베란다에 사용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나서 이렇게 조금 훔쳐가지고 놔두셨다가 다시 또 오픈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흙이 요런 상태로 되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수분이 날아가 버린 흙들은 이렇게 이제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절대 다시 이렇게 응집을 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되돌리고 싶다, 나는 이렇게 수분감이 촉촉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살짝 이제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약품 같은 거 쓰시지 말고 그냥 우리 물, 수돗물 그 스프레이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촉촉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요 사박토로 미니분을 몇 개까지 분갈이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흔히들 우리가 이 사용하는 종이컵 있잖아요. 요게 180ml예요. 자, 사박토가 아까 7리터가 한 포라고 했잖아요.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1000리터가 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박토는 7000ml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누기 요거 180ml, 180 해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종이컵 사이즈의 화분이라면 약 38개 정도 분갈이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 다 흙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밑에 배수층을 조금 깔고 위에는 마감토를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38개 그 이상, 적어도 40개 이상의 분갈이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박토를 이렇게 가볍게 한 컵 떠볼게요.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면 제가 사용하는 미니분 요거. 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눈에 익숙하실 요 화분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부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지금은 제가 배수층도 안 깔았고 마감토도 안 했습니다. 보통 한 컵이 요 정도 들어가네요. 자, 요런 화분이라면 적어도 38개 정도는 분갈이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준비한 화분이 있죠. 코너나 리톱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풀분인데요. 요게 5.5 사이즈입니다. 뭐 5.6이지만 요게 5.5 풀분으로 팔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7.1, 7cm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자, 이 풀분에 흙을 한번 가득 담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요 도양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고봉으로 꾹꾹 누르지 않고 그냥 쓱 퍼가지고 담아볼게요. 조금 흘리는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배수층도 안 했고 마감토도 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화분 하나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요 사이즈의 화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풀분, 60개의 똑같은 사이즈의 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박토를 담아가지고 한번 이 박스에 몇 개나 깔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풀분들이 총 48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12개가 더 있죠. 그리고 요만큼이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분갈이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쑥쑥 쑤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쑥쑥이를 하게 되면 흙이 좀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흙을 더 담게 됩니다. 자, 요렇게 쑥쑥이를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요 남아있는 흙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약 60여 개의 풀분에 사박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요 풀분에 들어가는 흙이 제가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화분의 용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배수층도 깔고 마감토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흙을 그대로 사용하고 좀 쑥쑥이를 한다고 해도 흙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처럼 베란다에서 요런 사이즈의 미니분을 사용하신다면 사박도 한 포 7리터를 이용해서 요렇게 약 60여 개의 화분을 분갈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 정도 이제 분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는 이제 개인의 분갈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처럼 분갈이할 때 쑥쑥이를 한다거나 또 배수층의 높이, 마감토를 또 어느 정도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 요거는 이제 하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180ml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박도 한 포를 가지고는 약 38개에서 40개 정도의 화분을 분갈이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자, 요 제가 실험한 풀분과는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높이는 똑같을지 몰라도요, 이렇게 상공에서 보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종이컵에 이 풀분이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을 정도로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이컵 사이즈로 분갈이를 했을 때 뭐 60개를 분갈이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박도 한 포로 몇 개의 미니분을 분갈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사박도에 관한 정보들은 다육이를 부탁해님 채널이나 러블리 로즈님 채널, 또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 베란다 다육언니님 등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들의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박도를 만드신 사장님께서도 이제 곧 채널을 오픈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사박도 사장님께서 채널을 오픈을 하시면 또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